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산 타운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규 현장인데요. 신규 현장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급 전원주택 단지가 한 채씩 재건축을 하면서 아주 예쁘고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로 바뀌는 동대입니다. 1차분은 18세대인데 모두 80여 세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 단지는 도시가스도 인입되어 있고요. 상수도와 아직까지는 오폐수 직관과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주 넓은 지하실이 있고 지하부터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일산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단지 모습인데요. 이 단지는 오래된 전원주택 단지였어요. 그래서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서 관리가 아주 잘 된 데입니다. 1차분 18세대를 분양을 하고요. 오늘 소개할 집은 앞에 보이는 이 집이에요. 이게 한 채가 아니고 세 채인데 벽을 공유하진 않습니다. 한 1.5m 정도는 떨어져 있어요. 대지 면적은 대지 모양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70평대에서 90평대까지 분필이 되어 있고 1차분 18세대는 실내 면적이 모두 똑같습니다. 실사용 면적 약 70평 정도가 돼요. 오늘 소개할 집의 대지 면적은 80평 정도가 되는데 주차도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작은 마당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주목주택으로 지었습니다. 외장 마감은 스타코와 징크 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조금 특별한 집이에요.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 면적이 20평 가까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하층부터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합니다. 오늘은 메인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가동시켜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광화문에 번호키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1층 보여드리고 지하층 내려갈 건데 지하층은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습하고 곰팡이가 필 수 있는데요. 선큰을 일정 부분 만들어서 환기도 잘 되고 햇빛도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소개할 집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전실은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 신발 수납장이 3칸이 있습니다. 왼쪽에 일괄 소등 버튼도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오른쪽에 아주 넓은 거실이 있어요. 근데 이 타입은 1층에 방을 하나만 만들었지만 다른 타입이 아니겠죠. 한 타입인데 여기 요만큼 방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고객님이 원하시면 방을 터서 거실을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층에도 한 요만한 사이즈의 거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큰 창들을 많이 뚫어놔서 개방감도 아주 좋고요. 그 에어컨도, 거실, 그리고 원래 방이 있던 방을 만들 수 있는 여기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200kg 이하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의 방인데요.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 4칸짜리 붙박이장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오른쪽에 샤워부스 문까지 달린 욕실도 있고요. 앞쪽에 변기와 세면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욕조가 없는데 3층 방에는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현관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드렸던 선큰 공간인데요. 동탄에 분양하는 타운하우스는 여기에 수영장을 더 깊게 판 집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수영장을 다시 판다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여기 이동식 월풀 같은 거 이렇게 놔둬주면 아이들 여름철에 물 놀이터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하실 이 길이가 10m가 나와요. 그리고 층고는 2m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연출이 안 됐지만 이제 모델하우스가 좀 더 꾸며진다고 하면 여기에 홈바를 연출해 놓는다고 해요.
파티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홈 짐이라든지 요가장 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이 조금 더 면적이 넓고요. 계단 아래 공간에는 창고로 만들어놨어요. 주방과 거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현재 중공 청소 중이라서요 약간은 지저분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상당히 넓죠. 그리고 식탁도 현재 6인용이 DP가 되어 있는데 주방이 좁은 느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1층에도 거실이 있었지만 2층에도 가족실이 있어요. 여기는 보기도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3층과 2층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큰 창들을 아주 많이 뚫어놔서 답답함은 전혀 없어요. 2층에는 한 두세 평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베란다가 있습니다. 수도 시설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전기 콘센트는 여기 뽑아놨어요. 주방의 벽은 비앙코 패턴의 타일을 붙였고요. 아, 인터폰 여기 있네요. 그리고 3근호 인덕션, 아래에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이고요. 정면에 수납장들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은 여기는 식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조리대로 사용하면 더 예쁠 것 같네요. 그리고 2층의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방이 없기 때문에 샤워 시설을 만들진 않았는데 샤워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수전을 이렇게 달 수 있어요. 샤워 수전을 하나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기가 보일러실 겸 세탁실입니다. 보일러는 1등급 귀뚜라미 제품이고요. 세탁기 건조기가 나란히 있는데요. 제가 이런 세탁실에서 종종 언급을 합니다. 이 위쪽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선반을 몇 칸 짜놔서 세탁 관련된 용품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예 수납장을 짜 맞춰 넣으면 건조기에서 나온 수건이라든지 가운, 면, 티셔츠 같은 건 바로바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메인 주방에 냉장고 자리가 쌓였는데 여기에 추가 냉장고를 세울 수도 있고요. 뒤쪽에도 작지만 싱크볼까지 있어요. 식사하시고 이국자리 전기레인지네요. 바로바로 치우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물에 불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설거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층 소개는 끝났고요. 3층 안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보이드 공간이 창도 커서 예쁘니까 위에서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3층은 부부만의 공간이에요. 베드룸과 안방만 있는데 여기도 강화유리를 이렇게 달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옷 수납 공간은 꽤 넉넉해 보입니다. 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요 앞쪽에 서랍장 허리 정도 오는 거 그런 거 한두 개 더 놔도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연결이 됩니다.
방 사이즈는 1층에 있는 방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1층 방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욕조가 추가됐습니다. 화장대는 여기를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뒤쪽에 변기도 있고요. 아, 오늘은 오랜만에 일산에 실내 인테리어가 예쁜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이 단지가 오래된 단지다 보니까 나무들이 굵직굵직해져서 그런지 아주 예쁜 전원주택 마을 모습인데요. 이 단지가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